실제로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 이건 진짜 있어서는 안될 일인데, 커플이 지냈던 거예요. 근데 그 커플이 지냈는데, 알고 보니까 크로스로 바람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게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인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내 남편이 내가 모르는 여자랑 바람피우는 것도 진짜 천불이 날 일인데, 그 바람의 상대가 내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언니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남 유부녀 커플이 만나는데 뭐 지금 가정을 깨고 미래에 뭐 노후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만나진 않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항상 뭐 성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만난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막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뭔가 섹스리스 부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외롭고 뭐 서로 동지애도 느끼고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깊어져서 뭐 성적인 부분도 같이 할수 있고 그런 것들을 원해서 이제 바람 피우는 경우들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혼이랑 바람 피울 때랑 기혼이랑 바람 피울 때 굉장히 이제 차별점이 나타나는 게 이제 미혼이랑 바람 피울 때는 이 유부남인 오빠가 헤어지고 자기한테 올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 이제 뭐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되고 뭐 각방 쓰고 이제 남납니다. 애 때면 어쩔 수 없이 산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진정한 사랑은 찐 사랑은 너야. 막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주말에 연락도 안 되고 뭐 인스타나 뭐 이런 데뭐 드문드문 올라오는 사진 보면 가족 사진도 있어. 그럼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꾸 이제 오빠 정말 이혼하는 거 맞아? 언제 할 거야? 각방 쓰는 거 맞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오빠, 그 여자랑 잘 지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게 되겠죠. 그럼 되게 부담될 수도 있고, 또 그러다가 이제 이 상간녀, 미혼 상간녀가 열폭해서 막 배우자한테 막 그런 부분들을 은근히 시사한 듯한 뭐 문자나 카톡을 날리기도 한다는 거죠. 뭐, 이를테면은 예전에 사랑과 전쟁 편에서 한번 다뤄본 적 있는데, 네 남편은 스타킹만 입고 하는 거 좋아해. 막 그런 거 예전에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남편, 속옷 좀, 새 옷으로 좀잘 해입혀라. 뭐 이런 식의 뜬금없는 카톡, 막 그런 것들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내 입장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제 막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비해서, 유부녀를 만난다 하면은, 같은 목표가 있어요. 각자의 가정을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일단 안 들키는 게 하나의 공동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코칭을 해준다는 거죠. 뭐 블랙박스 영상, 휴대폰 통화 목록 이런 거 지우는 거 절대 있지만, 그리고 또 뭐,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은 와이프가 눈치챌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멘트를 해.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항상 뭘 사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외도 사실을 들키지 않게끔 코칭을 엄청 많이 해준다. 그리고 뭐, 서로의 뭐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까지 같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뭔가 조언도 해주는 거죠. 제가 했던 케이스에서는 그 상간녀의 그 아이들 한약을 사주려고 대신 알아봐주고 그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들이 할때 여기가 좋더라. 한번 같이 가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학원 어디가 좋더라. 맛집 어디가 괜찮더라. 같이 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두 가정이 양립 가능하게끔. 그래야 서로가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헤어지고 나서도 참 문제예요. 상간녀가 미혼 상간녀다. 그러면은 헤어지고 나서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유부다. 그러면은 돌아갈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 헤어지고 나서 뭐 나한테 집착하는 게 덜하다는 거죠. 그 바람 피우는 상대방이 미혼이거나 돌싱인 경우에는 그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착이 크거든요. 실제로 제가 했던 케이스에서 잘 만난 거예요. 한 10년 만났어요. 10년 만나고 이제 쿨하게 헤어져야 되는데, 이 남자분 쪽은 가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상간녀 쪽은 돌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앙심을 품고는 그 이제 문자 카톡을 그 본처분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쪽 남편의 10년 차 애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문자를 날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어디 어디 갔었고, 어떤 선물을 받았고, 우리가 뭐 어떤 행동을 했었고, 활동을 어떤 걸 했었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사진하고, 막 상간자 소송 자료를 그분이 막 솔선수범해서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은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 유부를 만났을 경우에는 유부녀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설령 뭐안 좋게 헤어졌다 하더라도 그거를 뭐 상대방 배우자에게 제보하거나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뭐 그거 알려지면은 가정을 지키기가 힘들고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부담이 덜하다. 엄청 집착이 심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외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냥 이런 바람이 있었다, 불륜이 있었다는 사실 제보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모든 비행을 만천하에 폭로하겠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자녀한테도 바람 피운 사실 다 알리고 뭐 직장 동료며 모두 다 알려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오히려 막 협박을. Nope. 보통은 이제 배우자가 상간녀한테 야, 너 바람 피운 거 너네 직장에 너 부모한테 너 남편 알리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상간녀가 야, 나는 진짜 사랑이었는데 네 어쩜 나한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야, 너희 와이프뿐만 아니라 너네 직장 뭐 가족들 네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다 폭로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앙심을 품고 오히려 그렇게까지 적반하장식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유부녀이면은 자기도 그거 발각되면 서로 이제 망신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비밀을 잘 지킨다. 그래서 그런 뭔가 폭로 리스크가 이제 많이 줄어든다. 뭐 그런 거.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유부남 유부녀 커플 응원합니다. 예쁜 사랑하세요. 뭐 이런 컨셉이 아니고요. 이 유부녀를 만나고 유부남을 만나는 그 심리가 뭔지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은 배우자의 외도를 적발하기가 편하다. 실제로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 이건 진짜 있어서는 안될 일인데 커플이 친했던 거예요. 근데 그 커플이 친했는데 알고 보니까 크로스로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게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인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내 남편이 내가 모르는 여자랑 바람 피우는 것도 진짜 천불이 날 일인데 그 바람의 상대가 내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언니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아이 같은 유치원 학부형이었던 거야. 이러면 얼마나 배신감이 커요. 근데 이러한 유부 커플들이 진짜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조망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서로가 이제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 뭐 서로 유부남, 유부녀인데 뭐 그런 일 있겠나 하는데, 그런 어떤 경계선을 허물다 보면은 이제 가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서 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유부남 유부녀 커플 같은 경우에는 영구히 가겠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엔조이 하다가 즐기다가 쓰다버리는 카드라는 생각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너무 올인하시면 위험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